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규준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 겨울이란 소리고 또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이 연말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저희의 오랜만에 보는 또 주인공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세안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이번 시리즈 주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그 여러분들의 그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소화시키고자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간소화가 이제 간단하게 소화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소화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번 프로젝트는요,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그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를 좀 쌓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공제사항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젝트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예. 그렇죠. 네,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갓 신규 취업하신 정말 이 따끈따끈한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이 애초에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자 일단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근로자들은요, 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빼고 지급받게 되잖아요. 네, 이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세전, 세후, 금액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이 원천징수된 세액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는 아닙니다.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그런 그 표를 이용해가지고 이 징수할 소득세를 결정을 하는데요. 바로 급여금액 구간에 따라서 징수할 소득세를 결정한 그 표가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한 최종 세금은 어떻게 좀 계산이 되는 건가요? 1년간 사용한 뭐 신용카드, 뭐 교육비, 의료비 이런 모든 사항을 총 반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와 원천 징수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절차.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총 내야 될 세금이 20만 원인데 이제 원천 징수 등등등 해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제가 30만 원을 냈어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치면 1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는. 아, 정확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렇게 지금 설명드렸을 때 뭐야? 별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 영상이 끄시면 굉장히 큰 코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깔끔하게 금액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요.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되지 않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굴러간다라고 좀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용어 정리 하나 들어가죠. 이 바로 이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 이것을 우리는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땅땅땅. 네, 결정세액. 그 반대로 만약에 결정세액이 40만 원이 나오고 원천징수세액이 이제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쵸. 더 내야 되잖아요. 이 토해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반대로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뭐 그럼 뭐 어차피 알아서 정산해 주는데 뭐 대충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쿨하게 뭐 그런갑다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또 연말 정산하면 어떻게 좀 절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절세. 그쵸? 아,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절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방법론적인 걸 가르쳐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연말정산 이 절세 방법 이 두 가지 세액 있지 않습니까? 원천징수 세액과 결정세액.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원천징수 세액은 이 급여 금액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냥 징수할 세액을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그냥 번 돈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제 항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제 항목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 정확히 언제 진행합니까? 네, 202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1월과 2월에 걸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이제 회사에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이런저런 서류를 떼러 다니는데 굉장히 바빴거든요. 자,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우리 간소화 프로젝트 말고 이미 간소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사실 직접 발급받지 않더라도 거의 웬만한 게 처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국세청은 한층 더 진화하였습니다.
바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소화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일괄 처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이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요, 국세청이 회사에다가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이 예전에는 작년 이제 그 일괄 제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러한 기관에서는요, 이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그렇죠, 직접 회사 시스템에 올리고, 그래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 절차가 좀 복잡하니까 이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이런 절차 없이 그냥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서류를 간편하게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이 좀 편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동의가 어쨌든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니까. 예. 그러면 그 동의를 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은 회사에서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될 게 있는데, 홈택스를 통해서 이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우선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절차가 들어가는데, 이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이 자료 제공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1월 19일까지 동의 절차를 꼭 해주셔야 이제 알아서 일괄 이제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이제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네. 예, 직접 한번 들어가서 예, 보시면요. 이 홈택스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 상단에 이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이 항목 먼저 클릭을 하시고,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 클릭하시고, 연말정산 일괄 제공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잖아요. 자, 근로자용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동의, 취소, 조회 이 경로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회사명을 선택하시고 동의함의 체크,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는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홈택스를 말하죠. 그쵸? 예, 손택스에서 보면은 이 조회 발급 버튼, 연말정산 서비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확인 및 조회의 경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월 19일까지 그럼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회사는 1월 20일부터 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괄 제공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손 떼고 아 이제 알아서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는 항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 이거는 이렇게 좀 이들로 보내야 되고 뭐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가 이 내년 1월 15일에 오픈이 되거든요. 자, 이때부터 1월 18일까지 이제 수정할 사항은 수정을 하고,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추가 반영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 절차 이후에 회사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항목을 검토를 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작성을 해서 근로자에게 발급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이후 3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했던 결정세, 그 결과 어디에서 어떻게 보게 됩니까? 예, 그 결과는 이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환급세액이 나왔다, 이 경우는 회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 전에 동의 및 수정 작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 내가 수정을 다 한 줄 알았는데 약간 뭔가 미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뭔가 놓친 것들이 좀 발견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런 경우는 뭐 사실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예,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버스를 하나만 놓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버스가 두 대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처럼 올해 놓친 것을 내년에 뭐 처리를 한다거나 이게 아예 진짜 버스가 좀 지나갔다고 느꼈을 때 처리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경정 청구서를 접수를 한 경우에는 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니까요. 네,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때 내가 아 진짜 놓쳤다 하고 뭔가 이걸 처리해야지 하다가 뭔가 바쁘셔서 정말 잊어버려서 뭐 1, 2년이 흘렀다 해도 5년 이내까지는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점은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놓친 공제 사항이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시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지급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결정세액을 꼭 봐주세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이 공제사항을 아무리 반영을 해도 환급세액이 더 이상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결정세액은 예.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환급받으실 수가 없다는 점 꼭 잊지 마시면서 이 연말정산이 낯설다, 처음 좀 이제 접해보는 거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꼼꼼히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연말정산 시스템 한번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편에서 어떻게 돌아오나요?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편에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